어떠세요? 지금 불타는 청춘을 아주 불태우고 계시죠? 불태우시는 분은 수지 언니죠. 그쪽은 진짜로 불태웠고요. 저는 하나도 안 불태웠어요. 김한선 씨는 언제 불태워요? 아, 여기 계시잖아요, 연아. 구본승 씨가 또. 저한테는 일단 김한선 씨는 연예인이세요. 아직도? 아, 네. 어. 그리고 막 아까도 무대에서 춤추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성기 때랑 똑같으셔서. 그죠. 사실은 말 붙이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. 아직도요? 네, 저 누나 누나 하긴 하는데. 오. 저는 1년 동안 완선 씨 뒤에서 기타를 쳤는데. 맞아요. 네. 멤버들하고 같이 말을 섞는 적도 별로 없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씩 보면서도 네. 오빠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. 상이 형이 저기 형 자꾸 그러면 아니 진짜 오빠 되게 되게 쫌스러워 보이니까 완선아 오빠 한번 해줘 아니 그 얘기를 저도 이때 상이 오빠 상이 오빠 아니 상이 오빠 드디어 옛다 오빠 옛다 오빠 옛다 오빠랍니다 옛다 오빠 네. 태어났을 때부터 남다른 키를 가지고 계셨던 김한선 씨는요 14살이 난 어린 나이로 아. 인순이 씨의 백댄서로 활동을 하시다가 1986년 17살 때 오늘 밤으로 데뷔를 하십니다.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라는 엄청난 눈빛과 퍼포먼스로 단인 앨범 최다 판매량을 100만 장을 기록하시는데 이 기록이 여가수로는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. 오. 저희 사실 학교에서는 김한선 선배님 눈 동자 따라하기 뭐 이런 어떻게 따라해요 그걸? 아, 진짜 예, 눈 이렇게 올려. 아유 오늘 나 얼굴 왜 저렇게 하얘? 끝나고 누구 데려갈 거면 얘기를 하세요. 준비를 하게.